제 할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네. 막연하게 한 건데 운명처럼 된 거죠. 예전에 한옥 지을 때 보면은 목수의 서열들이 다 있는데 할아버지가 대목수였으니까 이제 큰 석가래라든가 기둥, 추출돌 쌓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장손이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끼고 놓으셨는데 항상 목공 기구들 지금은 이제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쓰던 목공 기구들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있고 사업이 좀 힘들어지면서 다시 이거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잠깐 동안이지만 머리 아픈 뭐 이런 일들을 좀 떠날 수 있어서 좀 더 깊이 빠진 것 같아요. 목공을 본격적으로 하신 게 최근이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네네네네. 일을 하시면서 보냈는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 졸업하고 포항제철 관련 회사에 입사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18년을 직장생활을 했죠. 처음 입사해서 외자 구매하면서 광물을 수입하고 설비, 기자재, 플랜트 수입 담당을 했었고 덕분에 이제 광물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졌었고 처음에 8년은 그 일을 하고 10년 동안은 이제 신규 사업 검토, 기업 인수 합병, 해외 투자 검토 이런 것들을 회장님 수행비서 하면서 책임을 지고 했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기업 인수합병 우리가 흔히 M&A라고 하는 상장사를 사고 파는 컨설팅을 하는 거를 하다가 남 좋은 일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직접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셀러리맨이 돈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애도 있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뭐 투자들을 잘해서 돈이 이제 상당히 큰 액수가 모였고 그 금액이 뭐 거진 30억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죠. 그거를 가지고 100억을 벌기라고 욕심을 내다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어떤 책에 그런 말 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고 하던데 저는 여기가 끝일 줄 알았는데 그 밑이 또 있고 이제 바닥이다 생각인데 그 밑이 또 있고 아 정말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 그 밑이 또 있고 정말 날개 없이 계속 끝없이 추락 하게 되죠. 제가 재벌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좋은 데 가서 따뜻하게 잘 살다가 나와보니 세상이 그렇게 추울 줄 몰랐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죠. 뭐 선배나 뭐 후배나 친구나 연락하면 뭐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얻어줄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일단 내가 망했다 이 말을 하기 쪽팔리고 근데 주머니에 돈은 딸랑 천 몇백 원 있고 뭐 신용카드 다 정지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 그때 분당에 집이 있었는데 제 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데가 서울역이었어. 우연찮게 서울역 가서 노숙을 이제 좀 오랜 기간 아니지만 노숙 아닌 노숙을 하게 됐죠. 거기서 어떤 또 선배님이 우연치 않게 저를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죠. 저희 딸이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어요. 아토피에 좋은 페인트가 있다고 그래서 보니 이제 광물을 가지고 만든 페인트를 한 10년 전에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페인트에 투자도 받았어요. 5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은 적이 있고 그걸 받았는데 같이 일하던 후배가 그 돈을 또 들고 튀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특허도 내고 미국에 보내서 FDA의 무독성 기준을 통과하는 테스트도 다 받았고 뭐 여러 가지 거를 해왔는데 중국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총판을 하겠다고 계약금을 바로 입금하겠다고 해서 중국에 수출을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한 컨테이너를 하게 됐는데 돈도 다 못 받고 또 사기를 당한 거죠. 그때부터 페인트도 어려워졌고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아 영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만 하고 먹고 살면 좋은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온갖 일을 다 했죠. 술집에서 웨이터 일도 하고 당구장에서 매니저 일도 하고 노가다도 어깨를 심하게 다쳐서 친구 노래방에서 돈 받고 하는 것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페인트는 포기하지 않고 왔었는데 문제는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돈이 부족하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등등으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도 있고 그 전부터도 사실은 쉽진 않았죠. 자금력의 부족에 따라서 힘들 때마다 했던 게 목공인 것 같아요. 취미로 처음에 뭐 책상 조그만 거 밥상 조그만 거 이렇게 만들다가 지금은 장비들도 조금 많이 보강이 되고 하다 보니 TV 장식장도 만들게 되고 고급 도마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니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하고 이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 목공이라는 게 정년이 없기 때문에 네. 은퇴하고 나서 꾸준히 할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대기업을 18년 동안 다니다가 네. 다른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네. 좀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처음 사업 실패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을 펜대를 잡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집 웨이터를 하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네. 어린애들한테 반말 들어가면서 그래서 뭐 자살도 시도해보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애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드렛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배운 것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슈퍼 갑으로 살았죠. 제가 말하면 60 먹은 거래처 사장님도 죽음신용하고 그게 몸에 배어있던 거를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죠. 어디 가면 은행 지점장들이 맨발 벗고 나와서 반겨주다가 지금은 은행 가면 이제 찬밥 신세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멘탈을 좀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버틸 수 있는 것도 네. 멘탈적으로 좀 강해서 아직 버티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거는 더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또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을 때 비관하고 힘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면서 앞으로도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선생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그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하면 목공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 다 잊어버려요.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뭐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그래서 목공을 하면서 힘든 일을 잠깐 잠깐 잊어먹고 있죠. 앞으로 계속 목공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 목공은 이제 죽기 전까지 계속 할 거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공으로만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목공을 하면 좋은 게 그거죠. 나무와 교감하고 나무라는 게 원래 좀 따뜻한 성질이잖아요. 나무와 교감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힘은 들어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겁다는 생각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목공을 하는 것 같아요. 마약처럼. 나무와 교감한다는 게 네. 어떤 기분인가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딱딱한 하드우드들부터 말랑말랑한 소프트우드, 파레트 같은 폐자재를 가져다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짜여지지 않는 걸 갖다가 제가 짜임새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즐거워요. 나무 깎는 소리도 되게 좋고 대패질 같은 거 하면 힘들어요. 힘들는데 그 나무가 얇게 잘리면서 나는 소리, 사각사각하는 소리 비 올 때 목공하면은 그 나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막걸리에 파전 생각나는 것처럼 네. 제가 술을 잘 안 좋아하니까 나무를 깎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 혼자서 하는 일이거든요. 나무하고 저만 하는 일이에요. 네. 대화를 나무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마디로 예전에 피노키오 만든 그 할아버지의 심정을 네. 이해할 것 같아요. 나무 깎으면서 나무랑 이야기하다가 제 할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한 건데 운명처럼 된 거죠.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치 피 속에 뭐 나무가 흐르는 것처럼 이런 느낌.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걸 저렇게 고생해서 왜 만드냐, 그냥 사서 쓰고 말지. 꼭 고생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거꾸로 어몽길 대장한테 힘들게 산에 왜 올라가세요?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죠. 그분은 그게 힘들게 산에 올라가지만 그게 즐겁고 행복이니까 저도 저거 도마 하나 만드는데 누가 4, 5일씩 걸려갖고 도마를 왜 만들고 쳐 자빠졌냐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까 보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무 쪼가리가 그렇게 이쁘게 나오면 만들고 났을 때 희열이자고 이제 기쁨? 자기 만족이 큰 거죠. 굳이 뭐 어몽길 대장이 에베레스트 그 높은 데를 산소도 별로 없는데 척박한 데를 기어 올라가서 목숨 걸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근데 올라가면은 희열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힘든 일도 하겠죠. 인생을 저도 많이는 안 살았지만 이제 5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힘든 일도 많고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힘내시고 어쨌든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무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인구의 한 8,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본인이 좋아하는 걸 꾸준히 찾아 나가시고 어차피 뭐 평생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가
정말 즐기면서 좋아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저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었죠. 남들이 입혀준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는 생활을 한 거죠. 지금은 좀 남루하게 입어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으니까 내가 편안한 거죠. 일확천금은 절대 꿈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일확천금을 벌겠다.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자기가 흘린 땀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거고 남들이 성공한 사람들 왜 그 성공한 모습만 보지 그 뒤에 고생한 건 잘 안 보잖아요. 남한테 있는 100억보다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에요. 그걸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꾸준한 도전이었고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뭐 도전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늙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50 중반대에서 목공에 새롭게 도전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이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뒤로는 굉장히 삶이 힘들죠. 맨 도전만 하고 있어. 벌어놓은 것도 없고 뭔가 해서 돈 좀 벌면 빚 갚고 남은 하나도 없고 도로 빚지고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이지 않을까?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목수의 손자 브랜드가 테이블 하나에 1,000만 원짜리를 팔고 있을 수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그냥 삶의 이유가 없어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죽 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자살을 시도했었고 물론 죽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담하고 비참했죠. 결국은 남 탓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욕심이고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자기 책임도 최소한 50%는 된다고 봐요. 무슨 일을 잘못되더라도 차분히 열심히 땀 흘려서 남 깎아서 밥 먹고 살면 행복하다. 얼마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하는 프로그램 들어봤는데 109세 되신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더라고요. 아니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장수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냅두니까 다 뒤져볼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도 본인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험곡을 지나가든 아니면 평탄한 길을 가든 도착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겠지. 내리막길이 없을라나?